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정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현실동인 제1선언, 이 선언문을 그 당대의 미술에 대한 비판, 그 당대의 미술에 대한 진단의 근거를 둔 어떤 미학 혹은 미술이론의 전개,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현실동인 선언문 하면은 이제 흔히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일종의 계획한 일종의 마스터 플랜 같이 그렇게 논의가 되어왔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고 싶은 거는 그 당대의 미술에 대한 논평으로서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그것이 지금 뭐 김자 선생님의 회고에 따르면 김윤 선생과 다른 분들과 이렇게 거의 매일 만나서 이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일 만나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그 시작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한국 미술 이래 이렇게 해서 문제야 이렇게 아마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바로 그와 같은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당대의 미술에, 그리고 그거의 근거를 두고 이 현실동의 선언문이 작성이 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글을 읽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현실과, 그래서 그때 김지아 선생은 바로 이 당대의 미술, 한국 미술의 판이 너무 이렇게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밤의 현상들을 분해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글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가. 그렇다고 해서 서구의 그런 순수주의나 추상 자체를 더욱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사이 어딘가의 절충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현실동의 선언문에서 많은 경우 이 선언문은 미래의 이제 그 민중 미술 운동의 일종의 시작이 되는 어떤 방법론을 배태하고 있다라고 이제 논의가 많이 되면서 이 글 자체를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납작하게 읽어낼 납작하게 읽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근데 이 글에서는 사실 이 형식주의나 추상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사실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 처음부터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형식주의가 있고 1960년대에 이제 기하학적 추상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주의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는데요. 그 자연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네오다다라고 지칭하면서 그것을 증물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네오다다를 증물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도 항상 나오듯이 그 형식주의의 반대편에는 자연주의가 있는데 그 자연주의는 사물을 굉장히 직물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즉 소비사회의 물품이나 팝아트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표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고 있거나 어떤 그것이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직물적인 것, 즉 자신 외에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시된 이미지나 물건은 별다른 은유나 해석 없는 직접성, 발가벗음, 폭력성을 통해 드러납니다. 근데 이와 같은 형식주의는 자연주의는 형식주의의 안티테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주의의 뭔가 순정하고 순수한 조형이라는 신화는 이처럼 일상의 물건 현실이 되지 못하고 본질만으로도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그 둘이 사실 이렇게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주의만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고 형식주의만으로도 불가능한 것인데 그 둘이 일정 정도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서 이제 예술이 전개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부에서 하는 말은
즉 현실의 포착은 자연주의와 순수주의 그 둘의 변증법적인 운종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현실은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 추상, 왜곡을 통해서만 제한된 화면 속에서 포착될 수 있음을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현실동의 선언문의 가장 저한테 중요한 의미는 현실동의 선언문이 이제까지 논의된 바 없다. 물론 20, 30년대에 논의된 바 있었지만 굉장히 오랜 냉전의 조건 속에서 잠복하고 있던 현실주의의 문제의식을 다시금 되살려서 이후의 한국 미술의 전개를 달리 쓰게 만든 점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지금 이 선언문의 구조는 1960년대 말에 한국의 미술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래서 그것이 폐기되어야 된다가 아니고 거기서 어떤 점이 의미심장한 것인지를 다시 추출해서 이후의 미술의 어떤 자양분으로 쓰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미술이 앞선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폐기하고 또 그 이후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개되는 역사, 즉 일종의 역사주의적인 어떤 전개를 한국 미술이 겪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그런 강조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미술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위에 선례와 대화를 한 게 아니고 외부의 당대의 유행과 대화를 계속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술은 오랫동안 충격의 역사였고 불연속의 역사였고 그 논의가 1960년대에 있을 때쯤 어떤 의미에서는 이 현실동의 선언문은 당대의 한국 미술을 어떤 것은 가져오고 어떤 것은 폐기하면서 이후에 전개시키는 일종의 이 선례와의 변증법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떤 계보를 그려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것이 별로 논의된 바 없었던 다른 현실 동인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그러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현실 지향에 의한 자립복, 말하자면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실 동인 선언의 주장이 저한테는 어떤 의미에서 타시민의 논의를 연상케 하는데요. 물론 그런데 발표문에서는 제대로 정립해야 하는 권위, 또 권위가 되지 못하는 기성이라는 이 전위를 부실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한편 이로써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료되는 탈시민적 관점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형편의 사회, 문화, 예술이 시도하는 어떤 자기극복을 무조건 탈시민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할 수도 있겠고요. 또 탈시민적 관점의 논의가 민족이나 전통이라는 선행된 결론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선행된 연구를 교차하면서도 확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러한 현실동의 선언에 대한 논의가 향후 전개될 여지는 없을지 이 또한 후대, 그러니까 지금의 연구자들이 자기 극복해야 할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문단인데 무엇보다 이 선언에서 그리고 또 짚어주신 발표문에서 얻어지는 분명한 문제는 현실동의 선언의 역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의 소책서를 마무리하는 문장으로 인용된 문장처럼 현실동의 선언은 이 두 예술, 그러니까 형식주의와 자연주의, 이 두 예술을 현실주의 예술이 나아가기 위해,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딛고 지나가야 하는 미술사 발전의 필연적인 부정적 단계로 규정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발표자께서 결어로 방점을 찍으신 한국 미술의 선례와 대화하는 미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좀 더해보고 싶은데요. 발표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당시 공존하고 있던 다른 미술에 대해 현실동의 선언이 실천한 일종의 비판적 대화를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발표 서두에 말씀하신 당대 미술에 대한 논평이나 또 비판하면서 유용하게 쓰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 그러니까 즉 선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것들이 단순히 폐기될 것이다 아닌 것이 아니라는 측면을 잘 짚어주신 부분이 현실동의 선언의 역사관의 핵심적 가능성 아닐까 싶은데요. 말하자면 역사관의 생성이 당대 미술을 바라보는 것이 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실동의 선언의 역사관의 의미, 재고찰에 대한 말씀을 청해봅니다.